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큰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어제는 매도 폭탄 충격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어제 일단은 큰 충격은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좀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제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예수 물량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으로 묶였던 기관 물량 996만 주, 그러니까 약 대략 한 4.26% 규모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풀렸고요. 네. 그 다음에 최대 주주죠. LG화학의 보호 물량도 지금 1억 이제 9천만 주니까 81% 정도. 지금 두 개가 다 풀린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좀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 85% 정도가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제 기관 물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그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기관, 투신, 사모펀드는 좀 물량이 나왔는데, 네. 오히려 연기금이랑 이제 외국인,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좀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오히려 유통 주식수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2분기에는 외화 차입금 같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산 손실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두 가지 의미가 특이점이 뭐냐면, 네.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가 원래 기존에 19조 2천억이었는데 22조로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 더 올릴 것이다. 그 다음에 장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해서 이제 5년 매출액을 이제 현재 매출의 3배로 늘릴 것이다. 66조로 늘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 올릴 것이고 5년 동안 우리는 잘 나갈 거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미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2차전지 수요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2분기 말 현재 수주 잔고도 10조 원이 늘어서 지금 310조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이미 10조.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 매출로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신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필요하겠던 부분들이, 네네. 오히려 어제 매도 폭탄에 대한 부분을 해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매물 폭탄의 하방 압력은 있겠으나, 결국 그러면 뭐냐? 3분기가 관건이 아닐까. 지금 2분기는 좀 실적이 안 나왔지만 3분기에 진짜 말한 대로 지금 연간 실적이 올라갔으니까 3분기 매출액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영업이익률이 얼만큼 상승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3분기 지금 자동차 섹터가 2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올 하반기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자동차용 전지 뭐 판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섹터와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분명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추가적으로 혼다 같은 이제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과의 이제 조인 벤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계단식으로 추정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가들의 목표가는 여전히 50만 원대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봤을 때는 한 25% 이상의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거는 뭐 시장 영향도 좀 분명히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매물의 압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오히려 이제 새로 공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40만 원대보다는 30만 원대 좀 밑에서 눌렀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박스권 매매로서 접근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큰 충격은 없었고 오늘도 그 충격은 아직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관 물량이 풀렸으니까 하방 압력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도 어쨌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내부에서는 앞으로 매출이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3분기 실적을 또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가 한번
타이밍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사고 있고 연기금도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슈파워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재밌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